와, 나성이 타이머 킬댄 스피드런이었는데 현황이라니 새롭다. 그래서 오늘 밥 먹고 이제 정신 팍 들면은 진짜 도전을 하려 한다. 추석 특집 리얼 챌린지 터보 모드로 싹 다 깨보려고. 리얼 챌린지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 방마다 특정 조건이 붙어. 챌린지가 있고 리얼 챌린지가 있는데 챌린지에선 특정 조건이 이렇게 빽빽빽빽 붙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 좀 번거로운 것들이 많아. 리얼 챌린지는 그 개수가 처음부터 되게 많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아이, 밥 먹은 게 진짜 도전이 아니고. 아이씨, 방제. 야, 이거 밥 먹는 걸 뭐 진짜 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오늘 나한테 배팅 안 하는 흑우 없지? 오늘 리치가 좀 많이 이길 거야. 오늘 아마 졸라 많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졸라 오래 걸릴 거야.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최소 12시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이 이제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나성은 깨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이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페널티를 좀 적용하겠습니다. 직업은 랜덤으로 갈게요. 짠. 해병. 빠바바바바바. 아니, 깰 때까지 하는 거니까 깨긴 하는 거잖아요. 모르지. 그리고 제가 기타를 쳐가지고 왼쪽 손이 아파요. 이동키 누를 때마다 아플 예정이야. 그것도 이제 이번 리얼 챌린지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관전 포인트. 나를 봐. 주변이 저 씨발 저 장애. 이래도 지가를 잡기 좋진 않아요. What you say? 나를 봐. 이거 챌린지 그대로 이어주면 나 못 잡아. 절대 못 잡아. What you say? 나를 봐.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What you say? 나를 봐. 자, 이렇게 엔터 더 건전 리얼 챌린지 터보 모드까지 1층부터 1.5층, 2.5층 지갈, 그리고 4층, 5층 리치까지 모두 잡아봤습니다. 아니, 나도 이럴 줄 몰랐지. 나도 저기 저 뭐야, 편집자님한테 말씀드렸어. 이거 오늘 한 12시간 걸릴 것 같다고. 어? 편집자님이 아니라 그 방송 시작 전에 말했잖아. 야, 이거 최소 12시간이라고. 나 오늘 저 추석이라고. 어? 나도 나름 특집이라고 생각해서 제일 잘한 거, 그냥 많이 한 거, 번전으로 리얼 챌린지 박아가면서 저거 추석 좀 보내야지, 연휴 좀 보내야지 했는데 뭘, 나 몰랐지 이렇게 될 줄은. 시발, 이거 뭐야 이제. 시발, 준비한 것도 없네 이런 시발. 아이, 뭐야 이. 아, 나도 어이없다고. 나도 내 잘못이야. 네. 내가 템을 너무 잘 쳐먹었어. 됐지? 비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존나 잘해서 켜당이 존나 재미가 없어졌네요. 네, 12시간 생각했는데 실은 내가 존나 잘했네. 내가 건전 개 족고수네 그냥. 내가 난 존나 쩔어. 어, 볼 때마다 새로, 할 때마다 새로. 그래, 켜당을 12시간 예상했던 켜당을 1시간 반 만에 깨버렸네 내가. 재미도 없고. 그래, 게임 실력만 있어서 10시간 30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네. 나름 어렵다고 생각한 건데 1시간 반 만에 깨버렸네. 그것도 모든 층을. 뭐 해야 되냐 나는? 켜당하면? 어? 난 켜당하면 뭐 해야 돼? 갑세공기 12시간 켜당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팔굽혀펴기 100개 켜당 이런 거 해야 돼? 왜 깼는데 죄송하다고 해야 될 것 같지? 왜지? 아, 솔직히 진 빠져 여러분. 이거는 알아주셔야 돼. 진짜 개빡 집중했어. 이제까지 건전 플레이한 거 영혼까지 끌어모은 느낌이야. 네, 이것도 준비했는데 돌림판 해가지고 캐릭터 랜덤으로 또 준비했는데.